네, 안녕하세요. GQ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GQ My Essential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MF Doom이라는 아티스트가 한촐로라는 액세서리 만드는 사람하고 콜라보를 해서 만든 반지일 거예요. 근데 MF Doom이라는 아티스트가 메탈 페이스 둠이에요. 그래서 가면을 항상 쓰고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른 액세서리들은 가끔 많이 바꾸는 편인데, 한 5, 6년 전부터 이거는 한 번도 뺀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반지입니다.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아마도 중국 팬분께서 제 로고를 박은 찻잔 세트랑 선물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팬분들이 에어팟 프로 케이스 선물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저는 에어팟 프로를 쓰지 않습니다. 네, 뭐 보내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기왕 보내주실 거면은.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는데 귀가 한번 엄청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저랑 비슷한 귀 고통이 있으신 분들은 오픈형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저는 그러고 나서 좀 나아진 것 같아서. 갤럭시 워치고요. 딩고의 킬링걸스라는 컨텐츠에서 차고 나왔었는데, 이게 항상 켜 있는 건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눌러야 이 제 로고가 이제 사실 배경화면으로 해놔가지고 슛 들어갑니다 3-2 할 때 딱 눌러놓고 이렇게 딱 대기를 했거든요. 이 시계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냥 갤럭시 워치고요. 포멀한 장소라든가 뭐 결혼식 예를 들면 그런데 갈 때 좀 차면은 약간 좀 미래 사회에서 온 그런 느낌 나는 현대적인 바이브 약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애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국뽕도 있는 것 같고, 그 갤럭시 신기종 발표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저는 막 맥주 시켜놓고 볼 정도로 기술의 혁신을 사랑하는 인간이라, 이제 폴드가 이게 딱 촥 벌리면서 이렇게 나비가 탁 그 나오는 그거를 보고 와, 혼자 막 기립박수 치고 친구랑 산날 집에서 계속 이것만 쳐다봤어요. 와, 이게 왜 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게 휠 수 있는 거지? 너무 신기하다, 너무 행복하다. 네, 좀 그런 인간이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사실 피지워터인데요, 제가 실제로 집에서 마시는 거고, 제가 그리고 약간 모든 거를 선택하기까지 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물을 사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물을 사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들어갔는데, 물에는 이제 경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도가 높을수록 미네랄 함량이 많고, 물마다 경도가 같더라도 맛이 다르고, 다양한 물을 시도해 봤는데, 네, 이게 경도가 한 100에서 120이었나? 100 정도? 그 이후로 저는 물은 피지워터만 마신 지 3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랑드 사이다인데요, 인류가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혁신적인 음료수를 먹을 수 있게 되면서, 건강관리를 좀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이 얼마나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좀 알았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아스파탐 덕분에 단맛도 나면서, 또 사이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추천을 진짜 드립니다. 네. 광동 대추 쌍화인데요, 사실 쌍화탕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추 쌍화 싫어하거든요, 너무 달다고. 근데 저는 그냥 쌍화탕의 효능을 사랑하지만 맛은 사실 사랑하지 않아서 대추 쌍화를 마시는데, 뭐 대추 쌍화 덕분에 감기가 안 걸린다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광고가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도 항상 겨울철에 좋아했지만 최근에 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게 액세서리들인데 다 같은 브랜드예요. 베르크 슈터트 미넨이라고, 주로 은으로 된 핸드메이드 제품들만 파는 브랜드인데, 제 취향이지만 대놓고 나 비싸다 이런 거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자연스러운 거를 되게 좋아해요. 빈티지 표면에 있는 결도 살짝씩 다르고 뭔가 그을림도 있고, 제가 굉장히 사실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주로 데일리로 차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네, 요거는 뼈예요, 뼈. 또 여기에 이게 되게 이뻐요. 이게 이렇게 뼈다귀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찼을 때 여기만 이렇게 딱 되게 빛나는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탐포드 우드우드라는 향의 제품들인데,
어떤 랜덤한 모임에서 조향사라는 분을 처음 만나서 야, 향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그때부터 또 나의 향을 정할 때까지 공부를 또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사실 이 향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또 마침 이 향을 삼포드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모이스처라이저고 데오도란트고 제가 또 약간 겨터파크 개장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항상 챙기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열심히 바르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토마이저라고 해서 이렇게 큰 사이즈를 사시면 여기서 이제 스포이드 같은 걸로 아토마이저 넣고 이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 느낌이 되게 고급진데, 그래서 집에 디퓨저도 다 그거고, 나무스러운 약간, 아 그것도 뭔가 아저씨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톰포드 제품 중에서 진짜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박서 브리프를 사실 지금 입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빨긴 빨아서 이렇게 딱 보는데 이거를 내가 가져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겨서 이게 편한 걸 수도 있는데 진짜 그냥 노다웃이에요. 그냥 짱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색상이 다 있고요. 지금 입고 있는 색상은 핑크색이고요. 이거 좀 공감되실 텐데 그 뭔가 양말이나 모자랑 은근히 매치하게 되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밖에 나갈 때 샤워하고 그 머리 말릴 때 약간 뭔가 그 색상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바깥 날씨도 한번 보면서. 길단 스웻인데요. 이런 스웻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고 그냥 바로 벗어서 빨래통 넣고 건조까지 해서 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길단 제품을 애용하고, 그래서 에센셜로 준비해왔습니다. 실크 안대예요. 아이 마스크인데 제가 실크의 세계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혹시 그러면 실크 안대에도 당연히 있겠지? 해서 찾았는데, 네, 이 브랜드가, 그래서 실크 마스크도 팔고요, 실크로 된 다양한 제품들을 파는 브랜드 같아요. 제가 밖에 다닐 때는 약간 더러워질 수 있어가지고 이 검은 색상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집에서 잘 때는 고급진 약간 마블링 느낌의, 그래서 이번 쇼미 촬영 때도 제가 카면 이렇게 눈 찡긋찡긋하는 게 많이 잡히더라고요. 막 대포만한 조명 계속 얼굴에다가 쏴야 되니까, 그래갖고 눈 많이 찡긋거리고 했는데 쇼미 현장에서도 쉴 때마다 계속 차에서 이 안대를 쓰고 애용을 했어요. 제가 한번 펼쳐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우산 모양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람이 불어도 휘지가 않아요. 이거 한 4년 썼을 거예요. 지갑도 맨날 잃어버리는 놈인데 유니크함이 묻다 보니까 제가 우산을 들고 나갈 때 안 까먹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집에 가져가야겠다는 거를.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추천드립니다. 네. 네, 요거는 갑자기 화면이 바뀌셔서 황당하셨을 텐데 다리미계의 명품 브랜드인 것 같아요. 로라스타라는 스위스 브랜드일 거예요. 제가 이제 또 다리미를 정해야 하는 인생의 시기가 왔을 때 이 브랜드까지 찾게 됐어요. 항상 데려서 입고 나가기 시작한 뒤로는 항상 다려서 나가는 것 같아요. 다려서 입고. 그리고 그때 되게 행복한 무언가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모습 자체가 이제 앞에 TV만 있으면 그냥 제 집이에요. 그냥 보시면 약간 세탁소 사장님 같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예, 이제 사용할 때 왜 기계 소리가 나냐면 여기 이제 바람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셔츠가 하늘로 떠서 거기서 하고,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쫙 펴지는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TV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이거 구매할 때 서교동 원룸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젊은 남자가 있어서 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설명을 자기가 사모님 말고 처음 해본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요즘 쓰는 다섯 개만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950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스냅백 MF 둠하고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이고, 밑에 보시면은 양각으로 이렇게 MF 둠 로고가 있고, 요것도 MF 둠이랑 콜라보한 제품이라 이 옆에도 양각으로 이렇게
좀 제 반지랑 똑같이 생겼죠? 이거는 일본에서 구매한 건데 가죽 소재고 네, 겨울에 상당히 데일리로 많이 쓰고 다니고 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라는 팀 모델인데 진짜 전 세계 샅샅이 뒤져서 그냥 집에다 다 모셔두고 있는 와중에 요즘 자주 쓰는 핑크랑 캐모 패턴 모자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뭐 저스티스의 에센셜 찍어봤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질문 받는 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 좀 소모적이에요. 왜냐면 했던 질문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그냥 박제가 돼가지고 저한테 궁금한 거가 그냥 여기서 다 해결이 되셨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I'm Jane with the Flow, DPGM, Justice였습니다. 감사합니다.